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신경숙 작가의 단편소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모여있는 불빛입니다. 이 작품은 소설가인 작가의 일상의 체험을 바탕으로 표현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소설가가 글을 쓰는 것은 작가의 실제 경험과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글로 쓰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작품은 신경숙 작가의 소설가로서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모여있는 불빛 신경숙. 어제 그녀가 마을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아버지가 들여다보다 놓아두고 나간 소 사료 기록 노트를 끌어당겨 습관처럼 어제 그녀가 마을에 들어섰을 때 라고 적어보다가 그대로 볼펜을 장부 사이에 끼워놓고 방바닥에 엎드려버렸다. 아버지가 쥐었을 볼펜에는 소 사료 냄새가 묻어있다. 그 냄새는 볼펜에만이 아니라 어디에나 묻어있다. 잠바에도, 모자에도, 마당에도. 그녀가 그 다음으로 쓰려던 문장은 마을은 죽은 듯이 겨울을 견디고 있었다였다. 그녀는 볼펜을 놓고 방바닥에 엎드린 뒤에도 죽은 듯이 라는 표현은 별로라는 생각을 했다. 견디고도 답답한데 거기다가 죽은 듯이라니. 그렇긴 하지만 어젯밤 그녀가 본 이 마을은 진짜로 죽은 듯이 겨울을 견디고 있는 느낌이었다. 워낙이 밤이 깊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마을이 아니라 칠흑 속으로 첨벙 뛰어드는 기분이었다. 눈에 보이는 건 무덤 같은 어둠, 귀에 들리는 건 휘몰아치는 밤바람 소리. 어제 그녀가 하던 일을 멈추고, 아니 팽개치고 충동적으로 서울역에 나가 이곳으로 오는 표를 끊었던 것은 더 이상 치매 상태를 견딜 수가 없어서였다. 며칠 동안 말과 행동에 스며든 장애는 전화조차 못 받을 지경으로 깊어졌다. 여보세요?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있다가 겨우 예 했다. 어떤 물음이든 겨우 예 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가서 누구에게든 위로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건 마음뿐이지 신발이 신어지지가 않았다. 최소한의 움직임, 냉장고 열기, 신문 주워오기, 커피 물 받기. 틈틈으로 중국의 기서라는 산해경을 한 페이지씩 읽기는 했다. 같이 소설을 쓰는 그녀의 친구가 참 재미있는 책이야. 상상력을 발동시키지 라며 권해서 구해다만 놓고는 밀어두었던 책이었다. 산해경은 제목 그대로 산과 바다의 경이었다. 그 내용의 기괴함과 황당함과 우스꽝스러움은 가히 재미있었다. 거기다 그 서술 방법이라니. 남산경의 첫머리는 작산이라는 곳이다. 작산의 첫머리는 소요산이라는 곳인데 서해변에 임해 있으며 개수나무가 많이 자라고 금과 옥이 많이 난다. 이곳에 어떤 풀은 생김새가 부추 같은데 푸른 꽃이 핀다. 이름을 축여라고 하며 이것을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다. 이런 시작에 다음부터는 곧바로 다시 동쪽으로 300리를 가면 저산이라는 곳인데 다시 동쪽으로 370리를 가면 유양산이라는 곳인데 다시 동쪽으로 350리를 가면 이런 식이었다. 가라는 대로 한없이 따라가면 생김새가 소 같은 물고기가 높은 언덕에 살고 있고 아홉 개의 꼬리와 네 개의 귀와 눈이 등 뒤에 달린 짐승이 보이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새가 날아다니곤 했다. 그녀는 그런 기괴한 식물과 동물들이 날아다니고 기어다니고 사람을 잡아먹는 산해경으로 얼굴을 덮고 잠깐잠깐씩 잠이 들기는 했다.
그러나 지치고 피로한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 충동적으로 서울역에 나가기 전까지 그녀가 하던 일이 산해경을 읽고 있던 일은 아니다. 나의 문장 수업이란 제목의 원고를 만들고 있는 중이었다. 청탁서엔 이런 요구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글쓰기를 좋아하시게 된 동기나 글쓰기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리고 글을 쓰는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적어주십시오. 청탁 전화가 왔을 때 그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원고 쓰는 일을 사양했었다. 당장에 마무리 지어야 할 소설 원고가 있었을 뿐 아니라 청탁 원고 내용에 대해 그녀 자신이 자신 있게 갖고 있는 답이 있는지 미심쩍어서였다. 어느 것은 지금 현재 그녀가 직면해서 얼굴을 못 들고 쩔쩔매고 있는 사안이기도 했다. 그녀는 편집자에게 솔직하게 심정이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나 편집자는 그녀가 겸손을 부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결국 그녀는 수화기를 사이에 두고 버린 편집자와의 실랑이에 지고 말았고, 다음날 원고 청탁서가 날아왔으며 세 번씩이나 날짜를 못 맞춰 서로 낯을 불키고 있는 중이었다. 편집자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겪으신 대로 편안하게 써주시면 되는데 하였다. 겪은 대로 편안하게. 그녀도 글해 보려고 했다. 이런저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었으나 막상 써보려고 하면 생각의 알맹이는 뻥 뚫린 어느 구멍 속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공허한 껍질만 상투적으로 남아서는 그녀를 언짢게 했다. 냉장고 열기, 신문 주워오기, 커피물 받기. 최소한의 움직임 어느 틈이었다.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고 손을 씻으려고 할 때였는지, 가습기가 물 없음 표시로 넘어가던 순간이었는지, 다 마신 요구르트 구악을 구기려던 참이었는지, 입술 한 살갗을 무심히 깨물어 대다가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무엇이 힐끗, 정말 힐끗 느껴졌다. 그녀는 힐끗의 실체를 알아채려고 최소한의 움직임마저 없애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그 힐끗은 그녀에게 녹아들지를 않고 어느 틈으론가 스며들어 버렸다. 글의 실마리가 되어줄 것 같았던 그 힐끗의 기미를 놓쳐버린 그녀는 서울역에서 늦은 기차를 탔던 것이다. 차창은 밤 풍경 위에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며 속살거렸다. 정면으로 부딪혀보지 그래? 도대체 언제까지 폼만 취하고 있을 거야? 큰애가 왔다면서? 대문이 달린 샘문이 젖혀지는 소리 뒤로 그 샘문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괴물에 받쳐두는 듯한 인기척을 방 안에서 느끼면서도 그녀는 바깥을 내다보지 않았다. 노곤함도 노곤함이지만 도시에서 몸과 마음을 꽉 메웠던 무력감이 여기까지 아장아장 따라와서 소꿉동무나 되는 양 곁에 길게 누워있지 않은가. 그런데 마당이 잠시 잠잠하다가 곧 몸을 뒤로 젖히고 걷는 신발 뒤축 끄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는 엉덩이가 들썩일 만큼 깜짝 긴장을 했다. 신발 끄는 소리가 마루로 통하는 밀창문 앞의 토방에서 멎기도 전에 그 신발 주인이 토방에 올라서서 토방 끝에 신발 뒤축을 탁탁 털면서 큰애가 왔다면서? 또 한 번 기척을 보내기도 전에 아구, 고모님이시네. 그녀 가슴이 퉁 내려앉았던 것은 어젯밤에 어머니와 나란히 누운 잠자리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끝에 듣게 되었던 송아지 사건이 그녀 잠재의식 속에 내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는 증거다. 소설가인 그녀. 그녀가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쓰면 처음부터 소설을 썼다는 얘기가 되니까 틀린 말이다. 글? 그래. 그녀가 글쓰기를 시작한 것은 속마음을 털어놓은 친구를 못 믿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그녀는 이 고장에서 다닌 중학교 시절에 교내의 등나무 아래에서 배미경이라는 반 아이에게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 속마음의 내용은 사회 선생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은 그 사회선생님 모습도 성함도 잊었지만 그 당시의 그녀에겐 그보다 더 은밀한 속마음은 없었다.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 비밀이었지만 그녀는 배미경이가 좋았고 배미경이와 뭔가를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녀는 다른 이는 모르는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그 사람과 친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배미경이에게 이건 너에게만 얘기하는 것이야. 절대로 다른 아이한테 얘기하면 안 돼. 라고 다짐을 받았다. 배미경이도 절대로 얘기 안 한다고 자기를 믿어도 좋다고 했었다. 그래놓고는 배미경이는 그녀가 해준 이야기를 며칠도 안 돼서 소문을 내버렸다. 그토록 소중한 가슴 속 얘기가 또래 아이들의 시시한 농담 속에 섞여 아무렇게나 팽개쳐지는 걸 보고 그녀는 다시는 배미경이에게 속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새겼다. 대신 그녀는 노트를 갖기 시작했고 배미경이가 비밀만 지켜주었더라면 배미경이에게 계속 털어놓았을 그녀의 내면 생활을 글로 쓰기 시작했다. 그녀가 슬픈 일, 괴로운 일, 고민스러운 일들을 너무 열심히 노트에 적었던 탓일까? 언제부턴가 그녀가 적는 글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 위에 생각이 보태지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면 글들이 생기가 돋고 그녀 눈앞에서 미화작용을 일으키기도 했다. 배미경이의 배반을 그녀는 그렇게 겨우 잊을 수가 있었다. 신발 뒤축 끄는 소리. 그 소리의 주인이 고모님임을 알아내는 순간 아구 고모님이시네. 그녀의 가슴이 퉁 내려앉았던 것은 고모님으로부터 들을 야단도 야단이지만은 비밀을 함께 간직하고 싶었던 배미경을 잃어버릴 때와 비슷한 상실감을 고모님으로부터 다시 받게 될 것이라는 걸 어젯밤 어머니와 나눈 이야기에서 그녀는 이미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어쨌거나 간에 당연히 고모님이 기척을 보내는 쪽에 방문을 열어보아야 할 텐데 그녀는 반대로 뒤곁에서 세숫대야에 물을 떠다 놓고 항아리를 닦고 있는 어머니에게로 내달았다. 갑자기 뒷문을 팡 열고는 멍청이 서 있는 그녀를 어머니는 왜 그러냐는 듯 쳐다보았다. 고모님이 오셨는데? 그녀 어머니는 웬 수선이냐는 듯 들고 있던 행주로 닦고 있던 작은 항아리를 마저 닦고 있다. 설마 나 야단치시려고 오신 건 아니겠지? 그녀 어머니는 그녀의 조바심엔 아는 척도 안 하고 물에 행주를 짜내 탈탈 털어서 넓은 항아리 뚜껑에 덮어놓고 나서야 몸을 일으켰다. 나를 벼르고 계신다 했잖아요. 잘못을 허긴 혼모양이네. 일이 발발되는 걸 보니. 잘못은 무슨. 고모님이 노하셨다니까 그렇지. 근게 노할 짓은 왜 했냐고. 노할 짓? 그녀는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녀가 그녀 고모님을 노하게 한 짓이란 어느 조간신문의 짧은 소설을 싣는 난에 그녀가 발표한 30매쯤 되는 짧은 소설을 말한다. 그게 소설인지 아닌지는 그녀도 잘 모른다. 그녀가 요즘 가장 잘 모르겠는 게 있다면 바로 소설이다. 어쨌든 그 30매가량의 글은 짧은 소설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갔는데 제목이 아이고 내 송아지였다. 그녀는 마중이라는 제목을 달아주었는데 어떻게 된 셈인지 활자화되어 나온 것은 아이고 내 송아지였다. 편집자가 마중이라는 제목이 너무 밋밋하고 재미가 덜하니까 글이 고친 모양이었다. 30매 가량의 글이란 참으로 애매모호했다. 꽁트식으로 쓰자니 너무 길고 그렇다고 단편 소설로 쓰자니 너무 짧고 마감 날짜가 다가와 쓰긴 써야겠는데 영 그 매수에 알맞은 글감이 떠올라주지를 않았다. 그 즈음에 그녀의 어머니가 서울에 아버지 한약을 지으러 올라왔다. 그녀의 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늘 껴안고 사는 지병이 있어서 약국약을 함부로 못 먹는 형편이었다. 병원에서 일정하게 받아먹는 약이 뇌와 관련된 약이어서 다른 약과 겹복용을 할 때는 의사의 견해가 첨부되어야 했다. 화학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였다.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는 감기에 걸려도 참아보다가 한약을 지어 다려먹곤 했다. 그 즈음 아버지는 우울화로 고생 중이어서 그녀 집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이문동의 한약방에서 약을 지어갈 목적으로 올라오신 거였다. 다음 날 이문동을 가기로 하고 어머니와 이부자리를 함께 폈다. 그녀는 옆에 누운 어머니에게 아버지께서 뭐 때문에 우울화를 끓이는가 물었다. 그녀 어머니는 대뜸 그거를 몰라서 묻냐? 우리 집에 근심이라면 너지 뭐 하였다. 그렇다고 그녀가 사고 뭉치라는 건 아니다. 서른이 되도록 시집을 못 가고 있으니 골칫덩이라는. 그녀가 대학을 졸업한 해부터 지금까지 듣고 들어온 새로울 것도 없는 책망이었다. 이제는 그러세요. 웃고 넘길 정도로 여유스러워진 데도 있고 나이가 사람을 가르치기는 하는 모양인지 주무시다가도 그녀 생각만 하면 벌떡 일어나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라 하니 한편으론 조금 죄송도 하던 참이라 그녀는 힘없이 제가 뭐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새삼코 때문에 약을 지어 드실 정도로 화병이 날 게 뭐 있어요? 했는데 그녀가 아무래도 목소리에서 힘을 너무 빼서 측은했는지 어머닌 사실은 송아지 때문이 아니냐 하고 한숨을 폭 쉬었던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가 텃밭에 우사를 지어 소를 기르기 시작한 건 오래되었다. 그녀의 큰오빠는 늦은 결혼을 하면서 다니던 관청을 그만두고 대기업으로 옮겨 앉았는데 그 퇴직금을 아버지에게 드렸다. 말하자면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도 자신 나름껏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하니까 그 퇴직금을 밑거름으로 해서 농사 짓는 거 외에 다른 일을 해서 그녀를 비롯한 동생들 학자금을 대주었으면 하는 뜻이었다. 그녀의 큰오빠는 야간 대학을 다녔고 낮에는 총무처 소속의 말단 공무원으로 일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중간에 방위로 근무하면서도 가발을 쓰고 새벽이면 안양의 입시학원에서 영어 선생을 해서 동생들 학비를 보태온 사람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 큰오빠의 퇴직금으로 소를 사들였고 새끼를 내서 마리수를 늘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방학 중에 내려와 책을 보거나 뭔가를 쓰고 있거나 하면 그런 것들은 너에게나 좋지 나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하면서도 소새끼를 내고 큰 소를 팔고 하는 시기를 잘 맞추었다. 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될 무렵이면 우사의 큰 소 두 마리가 우시장에 나가고 그 자리엔 송아지 두 마리가 남아있곤 했다. 소판 돈을 셋으로 나눠주면서 아버지의 허리는 굽어갔지만 사료값 파동, 소값 파동을 겪으면서도 대학생이 셋이 되던 해의 어려움도 어찌어찌 소 덕분에 넘어갔으며 지금도 우사에는 소가 20마리쯤 음매거리고 있다. 그녀가 어머니에게서 들은 송아지 사건은 그 우사에서 살고 있는 개 때문에 일어났다. 집과 우사는 약간 떨어져 있었고 낙천이라고 일하는 이가 우사 옆에 지어놓은 작은 집에서 살기는 했다. 그런데 몇 년 전인가 인근 마을의 소 기르는 집에 밤중에 트럭을 몰고 와서 우사를 털어가는 소도둑 사건이 있은 후로 그녀의 아버지는 소들이 우글거리는 입구에 개 한 마리를 묶어놓은 것이다. 이를테면 그 개는 우사의 파수꾼이었다. 동물이 지내는 장소에 따라서 얼마나 다르게 길들여지는지를 그녀는 그 개를 보고 느꼈었다. 특별히 그 개가 사나운 개가 아니라 마을 어느 집에서나 막 기르는 누렁이 종자라는데 그녀가 처음 우사에서 그 개를 보았을 땐 아버지가 싸움 개를 데려다 놓은 줄 알았다. 안채의 불빛이 새어나오는 아늑한 마루 밑에서 사는 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개는 민첩했다. 기나긴 캄캄한 밤을 자기와 종이 다른 소들과 함께 세워야 하는 개의 눈은 시퍼렜고 꼬리는 팽팽하게 치켜져 있었으며 등의 털도 얼마나 꼿꼿한지 쓰다듬으면 손바닥에 찔릴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사는 생명 있는 것의 곤두섬이었다. 그 철철 넘쳐흐르던 긴장감이라니. 아버지와 어머니, 낙천이 아저씨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그 개의 사나움 때문에 우사에 발도 못 디뎠다.
우사에 들어가려면 셋 중에 한 사람을 동반하고도 그 앞에서는 셋 중에 한 사람이 개를 막고 서 있어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금세 달려들어 정강이를 물어뜯을 기세로 카르릉거렸다. 바로 그 개에게 새끼를 베게 하려고 같은 동네 몇 집 건너에 사는 작은아버지 댁의 숙회를 우사로 데려왔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만 해도 그 개가 암놈인 줄 생각도 못했다. 어떻게나 사납고 공격적이던지 숙회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날 그녀 곁에 누워서 그녀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는 이러했다. 너거 작은아버지네 숙회를 데리다가 서로 몸이 닿을랑 말랑한 거리에서 묶어놓았는디 작은아버지 댁의 숙회가 성이 바짝 났던가 비더라. 허긴 나 같아도 성은 났겄네. 무엇인가 잘못해갖고 체벌을 받는 것도 아닐 테고 뜬금없이 지 생전 처음 보는 우사에 묶이게 됐으니 거기다가 앞에 마주보고 있는 우리 암캐가 오죽해야 말이지야. 발톱을 씌우고는 지 옆엔 오지도 못하게 카릉거리니 원. 뒤채고 버둥거리다 보니 줄이 풀어졌던 갑더라. 그리도 우사의 문이 잠겨있으니 백가투로 나갈 수가 없었던 갑에. 지 까내는 얼마나 성이 났겄니. 이리저리 뛰어댕기다간 작은아버지네 숙회가 그만 우리 송아지 한 마리를 물어버렸구나. 근디 공교롭게도 배를 물었어야. 배가 아니고 다리였으면 쩔름배기로라도 살아났을 것인디 옹삭하게 배를 물어서는 어린 것이 젖을 빨지 못했어야. 너그 아버진 그 아픈 것을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읍내 가축병원에 여러 날 댕겼니라. 아무리 의사래도 어린 것이 창자를 다쳐놓고 보니 어디 손을 쓸 수가 있었겄니. 너그 아버지 애쓴 택도 없이 그만 숨이 끊어지고 말았어야. 그녀 어머니는 그녀에게다인지 천장에다 대고인지 계속 덧붙였다. 너들 보기엔 소세기 받는 것이 쉬워 보일란가 몰라도 그러들 않니라. 송아지 한 마리 받아내려면 죽을 똥 살 똥이어야. 인공수정 주사도 열 번은 맞춰야 한 번 수정될까 말까고 어쩌컴 수정됐다 희서 안심도 못이여. 어지컴면 걸핀 유산이고 사람만이로 열 달을 뱃속에 넣고 있니라. 내내 조심조심 혀도 죽은 새끼가 나오고 그래야. 그리 어렵게 받아냈는디 걔한테 잃어버리고 마니께 안 저러냐. 너고 아버지 너덜 보기엔 맴이 태평양 같으지야. 아이고 아니다야. 소심 먹이가 아구 말 말자. 한평생 살아보지 않고는 암도 모르는 일이니께. 사람 사리에 이러옹저러옹 일이 있는 뱁이다고 해도 듣기지가 않는 갑이더라. 거기다 개가 넘개도 아니고 작은 집 개이다 보니 탓도 못하고 당신 혼자만 끙끙 앓다가 생긴 우란이라. 쓰는 일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녀 어머니는 그녀 곁에서 걱정스럽게 그녀 아버지 속병 얘기를 하는데 그녀는 그 신문사의 원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짧은 소설 소재를 찾았구나 싶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뭐라 뭐라 더 말을 이어가는데 그녀는 어머니 나머지 얘기는 귀뚱으로 흘리고는 첫 문장은 이렇게 하고 끝은 이렇게 내리라. 그의 골격을 짜느라 공상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그녀 어머니는 그녀와 함께 이문동에 다녀와서 곧장 시골로 내려가고 그녀가 어머니가 들려준 얘기를 토대로 짠 그 글의 짜임새는 이러했다. 한 열흘 사이에 넝무의 양반의 눈꺼풀은 한 십리나 들어갔다. 지금도 넝무의 양반은 속이 상해서 한여름밤에 여간에서 들을 수 없는 사르락거리는 바람소리를 목침을 베고 누워 들으면서도 조금도 시원하지가 않다. 시원하기가 다 무엇인가? 장독대 뒤 토담을 타고 넘어간 호박잎들을 훑어온 바람이 뒤란의 머위잎들에게로 가서 사르락 사르락 아양 떠는 소리까지 귀에 거슬린다. 열 달이나 기다렸다가 받아낸 보람도 없이 정말 눈망울도 하늘 같던 송아지가
그만 개에 물려 죽어버린 것이다. 묶어서 길은 옆집 그 사나운 숙회를 집으로 데리고 왔던 것이 잘못이었다. 소집을 지키느라고 바깥 외출 한번 제대로 못한 집의 암캐를 생각해서 그랬던 처사가 그 이쁜 동이 송아지를 죽게 하고 말았다. 풀어놓았던 것도 아니고 서로 몸이 닿게만 해서 목줄을 메어놓았었는데 어떻게 그 줄이 풀어졌는지 모를 일이다. 줄이 풀어지자 옆집의 숙회는 제 성질대로 노느라고 태를 끄는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잘 걷지도 못하는 송아지를 물어뜯어 놓은 것이다. 그래도 다리를 물어뜯었으면 절름발이로라도 살아있으련만 배를 물어놓아서 물릴 때 창자를 다친 모양이었다. 아무것도 먹질 못하고 그 맑은 눈을 가지런히 모으고서 웅크리고 앉아만 있더니 종국엔 죽어버린 것이다. 그놈의 개 정분 좀 내주려다가 송아지를 죽이다니 성을 너무 내서 농매 양반의 눈꺼풀은 심리나 들어가 버린 것이다. 물 좀 떠와. 늘 하던 향으로 정지를 향해 짜증 섞인 물청을 하고 생각하니 초저녁에 저녁밥상 물리자마자 댕겨 올라요 하고 자기의 대답도 안 듣고 대문을 나서던 농매댁 생각이 난다. 송아지 죽은 일 때문에 농매 양반의 성을 농매댁이 다 받아야 했다. 농매댁으로선 그날 사실 그 숙회를 소집에 묶어놓은 줄도 모르는 사이 벌어진 일이었는데 농매 양반은 달리 소풀이할 데가 없었다. 사람도 아니고 짐승이 한 일을 가지고 물어내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 까닭 없이 농매댁이었다. 오늘 낮에도 농매 양반은 부하가 치밀어서 농매댁이 쌈장을 타서 차려온 점심상 앞에 앉지도 않았다. 그러고는 다짜고짜로 그때 왜 집에 안 있고 그깟 깻잎을 뜯으러 갔었느냐. 그래, 깻잎이나 먹고 잘 살아보라. 한바탕 성을 돋웠던 것이다. 물청을 들어줄 농매댁이 없어 정지로 나가 물을 따라 마시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이보시오. 아버지, 저예요. 어어? 너냐? 그려. 너. 요새 왜 전화를 안 오냐?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전화가 뜸하면 니엠이 속 타는 종 뻔히 암서 그리 전화를 안 오냐? 그동안 좀 바빴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전화를 안 했다고 그래요? 겨우 닷새가지고. 겨우 닷새야? 거그 시간 오고 여그 시간 오고 갔냐? 그리고 시집도 안 간 애기가 무엇이 바빠? 그래요. 초가실엔 시집 갈 티요? 그래서 바쁜 것이요? 아버진, 저만 보면 그 말뿐이 생각 안 나죠? 그럼은 관연한 딸님이 보고 뭔 생각이 나겠니? 창피스러워서 고사슬 못 나간다 내가. 예? 왜요? 사람들이 숭바야. 딸내미 시집 안 보내고 이불집 맹이로 폭 싸둔다고. 낸 중에 무슨 덕볼 일 있네요. 나보고. 에고, 그만두세요. 그 뒷말은 내가 다 아네. 기집아 나이라는 것이 29호구 30호구는 한 살 뺏기 층이 안 져도 그것이 하늘과 땅 차이다. 네가 빙신도 아니고 어째서 시집을 못 가는 것이여. 네랑 같이 큰 애들은 아들 손잡고 친정댕기로 오더라. 그러시려는 거죠? 맞죠? 알긴 아네. 다 알아요. 알고 있으니까 그만하시고 어머니 바꿔주세요. 없다. 어디 가셨어요? 성당 댕기는 일에 미쳐뿌린다벼. 물도 안 떠다 주곤 초저녁에 가서는 여적 안 왔어야. 이밤중에요? 기도하는 데는 밤낮이 없다고 하더라. 네 애미 요즘 뭔 부지런히 났다. 밥숟갈 놓자마자 내 대답도 안 듣고 나가더라니까. 에잉, 아버지 또 어머니하고 싸우셨구나. 내가 무슨 싸움은 무슨 싸움? 안 했다. 나 쌈 안 했다고 시치미를 뚝 떼면서도
남매 양반은 수학이 저편의 딸을 향해 이 귀신 좀 보소. 가슴이 뜨끔하다. 그래, 일부러 흠흠거린다. 에이, 말투가 그러신데요, 뭘. 아니래도 그러네. 다른 말씀 마시고요. 어머니 마중 나가세요. 이 밤길을 읍내에서 어머니 혼자 걸어오실 일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오토바이 몰고 가면 금방이지만 엄마 혼자 오실라면 깜빡 날 새겄네. 예? 그렇게 허세요. 그리고요, 이제 웬만하면 아버지 성 좀 그만 내세요. 다른 사람들한텐 다 잘하면서 왜 엄마한테만 그러시는지 몰라. 진짜는 엄마 없으면 꼼짝도 못하실 거면서. 마중 나가시는 거죠? 예? 마중? 남사스럽다. 마중은 무신. 남사스럽긴 뭐가요? 외려도 보기 좋아라 할걸요? 어서 어서 마중 나가세요. 예? 안 간다, 안 가. 사람이란 허던 대로 허고 사는 것이다. 안 하던 일 하면 병나는 뱁이요. 아버지, 전화 끊는다. 넝매 양반은 아버지 불러대는 딸의 목소리를 그대로 내려놓아버린다. 그러고는 반사적으로 벽의 사진틀을 바라본다. 거기 학사모를 쓴 딸이 생긋이 웃고 있다. 허허, 이쁜 놈. 딸은 영락없이 넝매댁을 닮았다. 동그란 눈, 도톰한 입술, 새가 날아오를 것 같이 보이는 휘어진 눈썹. 딸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넝매 양반은 지난 열흘 동안 끓였던 속을 처음으로 까마득히 잊어버린다. 사진으로라도 딸을 바라보고 있으면 넝매 양반은 자신이 20살이 된 것 같아진다. 그때 17 된 넝매 댁을 넝매로 선보러 가던 일이 떠오르곤 하는 것이다. 넝매의 넝은 그 산 이름이었을까? 오직 산 그늘이 첩첩한 속에 있던 그 초가집. 마루 지나 방문을 열었을 때 그 방 안까지 산 그늘이 따라와 방 안은 어두웠다. 그 어두운 방에서 선이라고 보는데 처녀는 한사코 얼굴을 들지 않는 것이다. 코가 삐뚤어졌나? 눈 속에 점이 있나? 처녀는 오로지 저고리의 동정끝만 내려다보고 앉아있는 것이다. 그나마도 잠깐. 먼 길 오셨으니 점심밥이나 들고 가시라고 밥 짓겠다고 일어서 버리는 것이다. 화난 데서 얼굴을 한번 봐야 했을 것인디. 처녀가 앉았다 나간 자리를 한참을 바라보고 있다가 넝매 양반은 변소나 가는 듯이 일어서 나왔다. 그리고는 뒤뜰이 내다보이는 대숲에 숨어들었다. 대숲은 뒤뜰의 배추밭과 장독대로 이어져서 밥상을 차리자면 처녀가 한 번은 양념이라도 뜨러 나올 것이다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처녀는 양념을 뜨러 나오는 게 아니라 작은 광주리를 들고 배추를 뽑으러 나갔다. 겉절이를 할 양이었던가 보았다. 처녀가 배추밭에 서서 이 고랑 저 고랑을 눈여겨보더니 어느 고랑으로 가서 펑퍼짐하게 앉아 뽑을 배추를 고르는데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넝매 양반은 흐뭇한 속웃음을 치고 말았다. 처녀가 이 배추 저 배추를 다 제치고선 잎이 제일 푸릇푸릇한 잘생긴 배추로만 골라 뽑고 있었던 것이다. 넝매 양반이 먹을 점심상에 오를 겉절이 배추를 잘생긴 놈으로 골라 뽑고 있는 처녀의 그 모습. 대숲에 숨어서 잘생긴 배추를 골라 뽑는 처녀의 모습을 훔쳐보면서 넝매 양반은 저 모습이면 됐다 생각했다. 푸른 배추마냥 파란 저 모습이면 되었다고. 딸의 젊은 얼굴에는 몇십 년 전 그 처녀의 어여쁨이 서려있다. 세월이 넝매 댁에게서 훑어가버린 뽀송뽀송함. 그 애틋함. 넝매 양반의 것이라면 그림자도 차마 못 밟아 저만큼 떨어져 걸어오던 처녀적 넝매 댁의 순정까지도. 그런데 넝매 양반은 알 수 없다. 작년엔가 선을 배주었던 그 총각이 왜 딸해보고 광대표가 솟아서 고집쟁이겠군요
했는지를. 광대뼈라니? 뭔 광대뼈? 농명반은 여지껏 딸의 얼굴에서 광대뼈 같은 건 요만큼도 본 적이 없는 것이다. 마중 나가자. 마음을 고쳐먹고 농명반이 헛간에서 오토바이를 끌어내는데 누가 자꾸만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다. 돌아다 보니 초승달이 조그맣게 떠있다. 둥그렇게 구부러진 게 꼭 농매댁의 이마 같다. 망할 놈이 옆였네. 사람 참말 귀찮게 허네. 하늘에 뜬 총총한 잔별들이 얼레 꼴레리. 농매 양반이 오토바이를 끌고 농매댁 마중 나가네. 얼레 꼴레리. 놀려대며 몰려다니는 것 같아. 농매 양반은 그중 그윽히 내려다보고 있는 초성딸을 올려다보며 괜히 투덜거린다. 정말 귀찮지만 나는 정말 마중 같은 거 나가지 않고 잠이나 자고 싶지만 밤길이니 어쩔 수 없잖소 달림. 그러니 눈 감아주오. 성당 철문 옆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서 나오는 사람들을 눈여겨 살펴보아도 농매댁은 나오지 않는다. 행여 놓칠세라. 눈을 크게 떠보아도 안 보인다. 이놈의 옆에 내가 부지런 떨고 가번졌나? 밤미사 보던 사람들이 썰물지듯이 다 빠져나갔는데도 농매댁의 자취는 보이지 않는다. 가버렸구만. 그냥 돌아서려다가 농매 양반은 혹시 몰라서 성당 안으로 들어가 본다. 성당 뜰 하얀 성모상 앞. 거기에 농매댁이 참으로 간절하게 손을 모으고 있다. 반갑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해서 농매댁 손을 잡아 끌려다가 농매 양반은 뒤로 주춤 물러선다. 옆에 누가 온지도 모를 정도로 농매댁이 기도에 깊이 빠져 있어서. 읍내에서 심리 들어가는 농매 양반의 마을에서는 한밤중인 시간이 읍내 사람들에겐 아직 초저녁이다. 농매댁을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읍내를 빠져나오는데 어느 골목이나 왁자하다. 달도 별도 안 보인다. 늘 농매 양반만 보면 안녕하세요 나긋이 인사를 하는 포목점 여자도 여자 손님 두옷에게 천을 펴 보이고 있다. 오토바이를 처음 타보는 농매댁은 읍내의 밝은 불빛 아래서는 흔들려도 버티더니 오토바이가 한적한 산길로 들어서자 농매 양반의 허리를 꽉 잡는다. 기도 허문 밥이 생겨? 성모님이 걸어나와 논물 대줘? 앵간히 허구 나오지나. 그냥 놈들은 다 나오는디 무섭지도 않해. 그 깜깜한 데서 그러고 앉았어. 지다리다가 다리 부러지게. 당신이 마중 나올 종을 지가 알았어야지요. 성당 간다고 헐띠는 대답도 안 터니만 웬일이여잉? 마중 나온 게 좋긴 허네요. 처음으로 오토바이도 타보고 이렇게 하늘의 별도 보고요. 바람도 참말 시원타. 뭐라 기도했디야? 기도는 조금밖에 못했어라오. 대신에 신부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구만은. 아이, 나부담도 당신이 들어뒀으면 더 좋을 낀디. 내가 옮겨볼게 들어볼라요? 나를 죽이고 살라 합디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삶은 성도 안 난다요. 그리고 모든 일은 하느님이 다 뜻이 있어서 만든 일이라더만요. 세상 사는 뜻을 깨닫게 하려고 나쁜 일도 당하게 하고 그런다요. 근디 말이요. 지가 신부님 이야기 가만 들으면서 느낀 것인데요. 너무 좋은 말만 헌게 젊은 사람들이 신부님 말씀대로 살았다간 빙신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디다이. 언제나 나를 낮추고 살라 하시는디 요새 그렇게 삶은 덕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얕보자는 감요. 그치만도 당신과 나한테는 그게 좋은 말이요. 송아지 잃은 거 생각하면 속이 딸그락 딸그락 아프지만도 다 지나간 일이 어쩌겠어요. 이제 그만 잊어버리소. 맴속에 두고 있으면 속병만 들지 안 건가요?
나한테 성질 내는 거야 암시랑도 안 해요. 당신이 그러다 병들까 그러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지. 다음에 소새끼 또 날 때는 아주 튼튼한 숫소가 우리 집으로 오게 해달라고 했구만. 두고 보소. 꼭 그럴 것이어라. 당신이 농사일, 소 키우는 일밖에 몰라 글지. 시상에 나와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송아지 그리는 거 아무것도 암일도 아니어라오.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들은 참말 호강에 되받쳐 살고 있더란께요. 우리야 뭔 수심이 있어. 딸내미 하나 있는 거 시집만 보내면. 아참, 서울서 전화 안 왔습디요? 왔어. 그래, 송아지 죽은 거 이야기했어? 뭐 할라? 깝깝한 사람들이나 깝깝하고 말제. 그리요, 잘했소잉. 근데 뭐 땜시 그새 전화 한 통 못했답디요? 뭔 일이 바빴다누만. 치, 그까 전화하는데 뭐 한 시간이 걸린대요? 두 시간이 걸린대요? 다 매미 문제지. 아까 낮에 나한테 하던 건맹이로 욕 좀 해주지 그랬소? 농매 양반은 밤길의 바람 속에서 허 웃고 만다. 어느 산밭의 애오의 풋냄새가 웃는 입속으로 싹 스며든다. 통화할 때 자신이 딸애한테 한 소리를 농매댁이 꽃같이 하고 있는 흐뭇함이 농매 양반으로 하여금 오토바이의 속도를 더 내게 한다. 농매댁은 왜 이라요? 겁을 내며 농매 양반의 허리춤을 더 꽉 잡는다. 그런 일이 그렇게 되려고 그랬던지 그 글을 철도청에 근무하는 고모님 아들, 병기라는 이름 때문에 그녀가 비행기 오빠라고 부르며 따랐던, 그러니까 그녀에겐 고종사촌이 되는 이가 사무실에서 읽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도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신문은 시골의 어느 집이나 한 부씩 배달되고 있던 참이라 송아지 이야기는 마을 집집의 마당에 떨어지게 되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비행기 오빠가 그 신문을 챙겨와 고모님에게 배드리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이었다. 신문이 와도 오는 대로 쌓아놓거나 읽는다 해도 고모님은 소설 같은 걸 읽을 뿐이 아니니까 말이다. 그녀의 이름이 박혀있다고 해도 고모님은 그냥 넘어갔을 것이었다. 고모님은 그녀가 뭘 하는지 알고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조카가 신문에 나고 그러리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녀의 비행기 오빠 또한 신문을 챙겨와서 고모님께 읽어드린 건 분명 그녀를 자랑할 셈이었을 것이다. 비행기 오빠는 그녀를 귀여워했으니까. 그런데 비행기 오빠가 읽어주는 아이고 내 송아지를 다 들으신 그녀의 고모님은 하늘이 노랗게 보였던가 보았다. 마지막까지 다 읽어주기도 전에 코고무신을 꿰어 신고 그녀 어머니를 찾아 그녀 집으로 달려온 거였다. 어젯밤에 이런저런 집안 돌아가는 얘기 끝에 그때 일을 그녀 어머니는 그녀에게 이렇게 전했다. 아유, 나는 무슨 큰일이 터졌구나 싶어 놀랐구나. 휘다닥 들어오시더니 오늘 신문 온 거 어디다 뒀냐고 안 하겠니? 마루에 뒀다 하니 대뜸 나가서는 신문을 챙기더라. 너거 작은아버지네 것도 챙겨갖고 오시더니 내 사진이랑 내 글씨가 나온 장을 찢어서는 불에 태우시더라. 내가 뭔 일이냐고 물으니께는 당장에 서울 가서 너 좀 만나야 쓰겄다고 하시지 않겠니? 나이 찬 기집아가 시집은 안 가고 집안일 신문에다가 광고하고 댕긴다고 크게 역정을 내지 않겠니? 광고요? 몰라. 그러시더라. 그러잖아도 너거 아버지랑 너거 작은아버지 죽은 송아지 때문에 속상해 있는 참에 너거 작은 집 개가 큰 집 송아지 물어 죽였다고 네가 신문에다 광고했다고 그러시던디. 진짜로 그냐? 어머니도 참, 광고는 무슨 광고예요. 그냥 이야기를 지은 것인데. 그리고 나는 작은 집 개가 그랬다고도 안 했어요. 그냥 동네 개라고 했단 말이네. 그러니께 광고하긴 했구나. 광고가 아니라도 그러시네. 몰라야 나는
아무튼지간에 그때 고모 역정낸 걸로 봐서는 너 보면 그냥 넘기실 것 같지 않더라. 네 고모가 어디 앵간한 분이냐? 너고 아버지하고 너고 작은아버지 일이라면 지금도 대신에 목숨이라도 내놓으실 명반인 게 그쪽 대목으로 얘기하면 당할 사람이 하나 없다. 뭐라 허심은 그저 다소곳이 한쪽으로 듣고 흘려라. 이것이 송아지 사건의 전모다. 그러니 큰애 왔다면서? 큰 기침을 하고 들어서는 고모를 맞이해야 하는 그녀의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는가. 그녀가 그녀 편을 동반하는 심정으로 어머니 뒤를 졸졸 따라 방으로 와보니까 고모님은 방금 그녀가 누워있던 아랫목에 앉아서 두 손을 엉덩이 밑에 놓고 기웃기웃 몸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엔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고모님의 앉음새는 늘 한결같아 보인다. 쪽진 머리, 그 사이의 은비녀, 좁은 콧마루, 넓은 이마, 긴 얼굴, 진짜로 고모님은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그러자나도 찾아가 뵈려고 했는데 오셨어요? 그녀는 지레 겁을 내고는 엉거주춤 어머니 곁에 쪼그리고 앉았는데 고모님은 웃지도 그렇다고 찡그리지도 않고 쭈뼛대는 그녀를 낱낱이 보고만 있었다. 찾아뵈려고 했다는 건 빈말이 아니었다. 그녀가 어젯밤에 어머니에게 송아지 사건의 전모를 듣기 전만 해도 고모님을 찾아뵙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다. 고모님이 같은 동네에 살아서만이 아니라 이곳에 내려오면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다음번엔 고모님을 찾아가는 건 그녀 형제들이 이곳을 떠나 살기 시작한 이후로 행하는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었다. 처음부터 그녀 아버지는 그녀 형제들에게 그런 길을 드렸다. 고모님은 그냥 고모님이 아니었던 것이다. 고모님이 그냥 고모님이 아닌 내력은 이러하다. 그녀의 조부는 한의사였다. 조부는 둘째 따님인 고모님을 한약재 수발을 들게 하며 가장 가까이 두었다. 고모님이 15살 때, 그녀의 아버지가 8살 때 마을엔 전염병이 돌았다. 그녀 집안 대종가의 종손이 전염병에 걸렸고 그녀의 조부는 그 종손이 죽어가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 진료를 갔다가 병을 옮겨왔고 그녀 아버지 형제들은 부친을 잃은 지 이틀 만에 모친상을 맞았다. 조부를 간호하던 조모도 병이 옮아 조부가 세상을 뜬 이틀 후에 뒤따랐던 것이다. 그녀의 큰 고모는 이미 출가 외인이어서 부모를 이틀 간격으로 잃은 그녀 아버지 형제들이 가장 어른은 바로 고모님이었다. 그때 고모님은 정원 중이었는데 사정이 그래서 그녀 고모님이 시집을 가신 게 아니라 고모부님이 마을로 들어왔다. 고모님은 그녀 아버지가 20살이 되어 그녀 어머니를 맞이할 때까지 집을 지키고 동생들을 길러냈던 것이다. 그제서야 시집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전쟁이 터져 고모부를 잃어버린 고모님은 마을에 따로 집을 지어 분가했다. 그녀는 그녀가 태어나기 전의 이런저런 내력을 어려서부터 고모님으로부터 듣고 자랐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젊은 과수댁이 된 고모님은 여름밤이면 평상에 그녀 형제들을 앉혀두고 옛날에 옛날에 하시며 늘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이야기들의 어느 틈 속에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집안 이야기가 섞여 있었던 것이다. 이런 내력을 가진 고모님이었으니 그녀 아버지가 그녀 형제들이 사들고 오는 과일 바구니나 고기 근을 반으로 나누어 쥐어주면서 고모님 뵙고 오라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오늘 아침에만 해도 그녀 아버지는 볼 일이 있어 시내에 나가면서 고모님께 가보거라 하였다. 이미 고모님은 새벽에 그녀네 집을 둘러보고 갔을 참이었다. 고모님은 새벽에 잠을 깨면 맨 먼저 큰 동생과 작은 동생, 말하자면 그녀네와 그녀네 작은 집을 둘러보고 가는 것이 일이었다. 간밤에 별일 없는지 그냥 휘휘 둘러보고 가는 것이었다. 그런 분, 고모님은 그런 분이었다. 그러니 그녀 형제들이 여기로 올 때는 고모님 댁에 들고 갈 걸 챙기는 것을 어찌 있겠는가. 그녀도 어젯밤 늦은 도착에도 불구하고 이가 나쁜 고모님을 위해
말랑말랑한 복숭아 통조림 상자를 사가지고 마을로 들어왔던 거였다. 그런데 어젯밤 어머니에게 들은 송아지 사건이 그렇지 않아도 주눅든 그녀를 더 주눅들게 했던 것이다. 고모님은 여간해서 그녀 형제들에게 성내는 법이 없지만 어쩌다 고모님이 성을 내면 무조건 아버지는 고모님 편을 들었다. 어떤 판단도 고모님이 희생한 삶을 뛰어넘지 못한다. 그녀 아버지가 그녀 형제들에게 은연중 가르친 건 그것이었다. 고모님과 그녀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르자 어머니가 일어나서 광으로 나가 그녀가 사들고 온 복숭아 통조림 상자를 들고 나왔다. 야가 사온 것인디 가실 적에 갖고 가세요. 고맙다. 정말 따라는 센 발음처럼 그건 말씀뿐이고 고모님은 복숭아 통조림 상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엉덩이 밑에 두 손을 놓고 기웃기웃하고만 있었다. 한참을 그러고만 있다가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녀가 성냥을 찾으려고 일어나려니까 아니다 여기 있다 하면서 다른 주머니에서 막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여 한 모금 쭉 삼키고는 니는 서울서 못하냐? 묻는 것이었다. 그녀가 우물쭈물 말을 못하고 손바닥만 비벼대고 있자 어머니가 대신 성님도 이엔 서울서 글씨 쓰는 일을 하잖아요. 소설가라는디요. 전에 말씀드리니께 잊으셨는갑네 하였다. 누가 자네한테 물었는감? 자한테 물었지? 고모님의 목소린 벌써부터 노기를 띠고 있어서 그녀도 저도 모르게 살금살금 어머니 곁으로 더 다가갔다. 그 송아지 사건을 대뜸 얘기하고 싶으나 고모님 나름껏 참고 있는 게 너무 분명했다. 지금 고모님의 기세로 봐서는 그때 그녀를 찾아 당장 서울로 올라오시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 참이었다. 소설이라는 게 무엇이냐? 예? 소설이 무엇이냐고? 그녀는 찬찬히 고개를 들어 고모님을 올려다보았다. 세상에나, 내가 글을 쓰고 살긴 하지만 다른 이도 아닌 고모님께 이런 질문을 받을 줄이야. 진짜로 고모님이 그녀에게서 소설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는 대답을 들으려고 던진 질문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 머릿속은 자욱해졌다. 그래, 소설이 무엇인가? 그녀는 어느 자리에서 말했었다. 내 소설이 무언가를 변화시킬 힘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게 있어 소설이란 우선 나 자신을 견디게 해주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기른 헛것들을 더 이상 가두어 놓을 수가 없어 문장으로 풀어내고 있을 때 그때만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잊는다고. 그녀는 다리를 더 오므렸다. 삶을 송두리째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한 고모님 앞에서 할 말도 아니거니와 지금 다시 그녀에게 소설이 정말 그런가 라고 물으면 그때와 같이 대답할 확신이 없는 것이다. 그녀는 어느 날 문득 어느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오는 시시한 대사를 너무나 절실하게 소설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자신을 보았던 것이다. 여자가 남자에게 말했었다. 내가 떠나도 너는 슬퍼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소설은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쓰지 않아도. 그 소설이라는 게 집안 궂은일 광고하는 것이냐? 예? 소설가인 그녀는 고모님을 올려다보며 난처하게 울상을 지었다. 고모님, 고모님이 그러시지 않아도. 그녀는 얼결에 입술 속 연한 살갗을 자근자근 깨물고 있었다. 고모님이 여름밤에 고모님 무릎에 절을 누이시고 하늘나라에 배짜는 여인 직녀와 소몰이 청년 견우가 있었구나 하실 적에 어렴풋이 나도 자라면 고모님처럼 이야기를 재미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했었지요. 연약한 사람들의 심연에 잠겨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했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제가 연약해져 이야기를 길어 올리지 못하고 있는 이 판에 고모님이 그 소설이라는 게 집안 궂은 일 광고하는 것이냐 하시면
저는 어디에다 이 황무지 같은 마음을 비빈단 말인가요? 마음에 말도 못할 것들이 득식을 거릴 때 그래도 목을 빼고 이곳을 생각하면 내가 광대인가 하는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고 무섭고 창피한 생각도 좀은 사라지고 했는데 왜 갑자기 저를 내치려 하시는 건가요? 지금까진 소설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라는 저 나름의 독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 독해라고 별다르겠습니까? 백가쟁론의 언저리를 크게 벗어나진 못하지만 어떻든지나 그 언저리 속에서도 저는 그 어떤 것에도 매임 없이 가슴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살이를 바깥은 달아도 안은 빛나고 아름답게 그릴 것이라고 저 자신에게 속살거렸습니다. 그랬기에 어떤 상황이 내게 다가오면 이게 소설적인가 아닌가를 어렴풋이 감으로 느낄 수도 있었고 쓰고 나서도 이것이 소설인지 아닌지를 조금은 알겠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왜? 왜 꿀 먹은 벙어리냐? 그게 아니고 아니면 워디 좀 들어보자. 그녀는 워디 좀 들어보자며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는 고모님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수그렸다. 저절로 무릎까지 꿇어졌다. 너 그거 그만둬라. 다름도 아니요. 큰 집 작은 집끼리 살다가 어찌다 생긴 일을 그리 광고험은 세상을 뭔 정으로 산다냐? 서로 궂은 맴은 보살피고 개인 맴은 함께 나눔서 사는 것이 도리지야. 그리 서로 안 좋은 데를 파고드는 일을 뭐 때문에 헌다냐? 소설가인 그녀는 위로받으려고 찾아온 태어난 곳에서 발가락만 꼼지락거리고서 고개를 더욱 포옹 수그렸다. 그녀의 태몽은 어머니 대신 고모님이 꾸었다고 했다. 고모님은 그녀를 큰애라고 불렀다. 여동생과 구분짓는 의미로 큰애라고 한다면 동생은 작은애여야 할 텐데 고모님은 그녀의 여동생은 이름을 불렀다. 지금처럼 늙지 않은 젊은 과수댁이던 고모님은 어린 그녀의 머리에 빗질을 해주며 큰애 넌 태몽을 내가 했니라 다정하게 말하곤 했다. 내가 수건을 쓰고 들판을 걸어가는 뒤 햇빛이 밝은 들을 싸목싸목 걸어가는 뒤 들판 저 짝에 소 세 마리가 묶여져 있지 않겠니? 검정소, 흰소, 누룽소였는디 그 중의 검정소가 먼디서 봐도 얼마나 털이 윷나고 눈이 빛나든지 그만 내가 욕심이 나더라. 얼마나 빛이 나고 윤이 나든지 검정소 있는 자리만 훤하더라니께. 누구네 건지도 모름서 그 검정소의 고삐를 풀어 손에 꼭 쥐고선 끌고 왔어야. 그리고는 너구 외양간에 묶어두었는디 그게 바로 너여야. 하지만 지금 마주 앉아있는 고모님은 큰애야 다정하게 그녀를 불러앉히고서 이야기를 전해주던 그 고모님이 아니시다. 나는 평생을 너고 아버지 작은아버지 위에 살았다. 내가 그때 신문을 미리 챙기서 불살라버렸으니 망정이지 행여 너고 작은아버지가 읽어서봐라. 저 그게가 송아지 물어 죽인 거 신문에다 냈다고 얼마나 성을 냈겠니? 너가 작은아버지 성격에 그걸 알았다간 너가 아버지하고 담쌓고 살 것이다. 그녀는 겨우 무슨 변명을 해보려고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고개를 수그려버렸다. 고모님이 휙 일어서 버렸던 것이다. 그녀는 배웅도 못 나가고 어머님 복숭아 통조림 상자를 가지고 성님 하면서 쫓아나갔으나 고모님은 획 뿌리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당신이 샘문에 받쳐놓은 괴돌에 샛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나도록 문을 꽝 닫곤 가버렸다. 고모님의 뒷좌출을 멍하니 바라보던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와 복숭아 통조림 상자를 방바닥에 내려놓고는 그때껏 방바닥만 내려다보고 있는 그녀를 측은히 바라보았다. 그러다간 방문 앞에 매달려 있는 가족 사진 틀 뒤를 깨근 발을 딛고 손을 밀어넣어 휘저었다. 뭐 하세요? 대체 뭐라 썼길래 저러시는지 내가 좀 봐야 쓰겄다야. 네 사진 박힌 거라 내가 한 장 얻어서 여기다 숨겨뒀는디 어디 읽어보자야.
작은아버지 이름자 받고 나쁜 사람이라고 썼냐? 아니면 송아지감 물어내라고라도 썼냐? 네 고모 저 모습 보니께로 옛날 생각 절로 난다야. 거저 내가 아는 애는 다 못마땅해 싸더만은 그 성을 너한테까지 내네. 여기 있다. 어머니는 사진틀 뒤에서 반듯반듯 접어서 감춰놓은 신문 조각을 찾아서 펴들었다. 그녀는 어머니 손에서 신문 조각을 빼앗았다. 읽어서 뭐하려고. 난 정말 작은아버지의 작자도 쓴 적이 없다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읽어보고 고모 말이 틀리면 고모하고 쌈이라도 할 테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짜 그녀의 속마음은 어머니가 자신의 글을 읽는 게 싫었다. 어째서가 아니라 그냥 싫었다. 언젠가 그녀가 어머니에게 자신의 소설이 실린 책을 내밀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 적이 있었다. 소설? 어머니가 누워서 그녀의 이름자가 박힌 페이지를 펼치는 걸 보면서 그녀도 옆에 누워 다른 책을 보는데 어머니는 그녀의 소설이 실린 장을 한 장도 못 넘기고 책으로 얼굴을 덮고는 잠을 자버렸다. 잠든 얼굴 위에 덮어진 책을 집어내는 그녀 보기가 조금 미안해진 어머니는 멋쩍게 웃으면서 너는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하였다. 쌈, 할라면 하지 왜 못한다니? 고모님 앞에서는 그저 가만히 계셨으면서 그녀는 턱없이 어머니에게 성을 내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니가 한사코 내달라는 걸 그녀는 신문을 꼬기꼬기 접어서 제 주머니에 넣고는 밖으로 나와버렸다. 그녀는 마당으로 내려와 서성거리다가 피식 웃었다. 서쪽으로 320리를 가면, 서남쪽으로 380리를 가면, 다시 서쪽으로 200리를 가면 취산이라는 곳인데 산 위에서는 종려와 농나무가 자라고 생김새가 까치 같은 유조가 산다. 검붉은 털빛에 두 개의 머리와 네 개의 발을 가졌으며 이것으로 화재를 막을 수 있다. 서쪽으로 320리를 가면, 서남쪽으로 380리를 가면, 그녀는 헛간 쪽을 바라보았다. 옛날의 자리는 그리워해 보는 것이지 가보는 것이 아닌데, 가봐서는 안 되는데, 그때로부터 가늘게 흘러나오던 이야기마저 멎게 할 것인데, 그러면서도 그녀는 발을 모아봤다. 마당에서 뒤곁으로 70보쯤 가면 푹신한 집더미가, 돼지마귀, 미달이 놓인 닭둥지가, 책 읽는 어린 그녀가 있다. 거기에 스며들어 엎드려 있으면 아무도 그녀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녀가 읽는 책들은 대부분 오빠 것이었고 그도 제 책이 아니라 어디서 빌려온 것이었기에 어린 그녀가 책을 빼내갈까봐 짐 여기저기에 감추었다. 장롱 밑, 광의 선반 위, 반지꼬리 속, 어디에 두어도 그녀는 책을 찾아내 헛간으로 스며들었다. 오빠가 책을 숨기는 방법도 늘어갔고 그녀가 찾아내는 기술도 늘어갔다. 오빠가 천장을 오려내고 책을 감추고 감쪽같이 닫아놓으면 그녀는 어머니 재봉틀 의자 위에 딛고 서서 부지깽이로 천장을 두드리고 다니며 찾아냈다. 돌아온 오빠가 이름을 부르며 찾는 소리가 들려도 그녀는 내다보지도 않고 헛간 집더미에 엎드려 있었다. 닭이 알을 낳으려다가 그녀 기척에 신경질을 부리며 파득거렸지만, 배고픈 돼지가 꾀꾀 소리를 지르며 어지러이 발자국 소리를 냈지만 아무려나 그녀는 거기 엎드려 있었다. 그녀는 1보, 2보, 헛간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먼지 구덩이에 휩싸여 있는 것 같던 그녀의 마음속이 조금 깨어났다. 70보가 아니군. 80보네. 그녀는 슬며시 헛간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였나? 어린 그녀가 엎드렸음직한 자리를 찾아서 앉아보았다. 닭 우리도 돼지막도 배를 깔고 엎드릴 집더미도 이젠 없다. 바닥엔
소 사료부대만 수북이 쌓여있고 토단벽엔 쇠스랑, 괭이, 호미, 나치, 요물처럼 걸려있다. 아래에서도 위에서도 차가운 공기가 쑥 솟아올라 그녀는 몸이 오므라들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 앉아있던 그녀는 주머니에서 어머니에게서 빼앗은 신문 쪼가리를 꺼내 펼쳐들었다. 사진이 박혀있고 양력이 적혀있고 이건 뭔가? 작가의 말? 고향의 두 분은 그냥 사시는 걸로 내게 삶을 가르치신다. 사랑을 알게 하고 노동을 알게 하고 다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나는 택시를 타려다가도 그쪽을 생각하면 버스를 타게 된다. 제목이 그녀가 지은 대로 마중이라고 나갔으면 고모님이 광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다시 한번 이 대목 저 대목을 살펴보았다. 도대체 어느 대목이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사이를 갈라놓게 할 대목이란 말인가? 넉무에떼기란 태코를 그대로 써서일까? 일찍 양친을 잃고 어린 동생들과 이 세상에 남은 고모님은 책을 읽지 않고도 생의 정면을 마주보며 살아왔다. 책이 없이도 어린 동생들을 성장시키고 전쟁을 치러내며 아들을 낳아 길렀다. 그리고 지금 고달픈 인간 생활을 피하지 않은 사람답게 당당하게 늙었다. 나의 소설은 무엇을 성장시킬 것인가? 내가 어떤 생을 살아야 먼 훗날 나의 소설도 고모님처럼 당당하게 늙을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에 그녀는 맥이 쭉 빠졌다. 옛날에 오빠 몰래 책을 읽으며 이야기를 지어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에 잠기곤 했던 자리에서 자신이 지은 이야기를 읽으며 침울해질 줄은. 그녀는 신문 조각을 잘게 잘게 찢어서 소 사료 부대 위로 날려버렸다. 그녀의 빈 방은 지금쯤 전화벨이 요란할 것이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메모를 남겨주십시오. 자동응답기의 응답 메시지가 그녀의 부재를 대신 알리며 그녀가 빠져나간 그녀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을 것이다. 세 번 미루고 네 번째 다시 맞춘 날짜가 오늘이었으니 편집자는 부재를 알리는 응답 메시지가 나갔는데도 수화기를 놓지 않고 말할 것이다. 지금 방에 있는 줄 다 알고 있어요. 어서 전화 받으세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소설을 쓰는 작가들은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는 걸까? 한 번쯤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소설을 읽으시다가 저와 같은 궁금증에 대해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소설가들은 왜 소설을 쓰는 걸까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바꾸어서 해보면 우린 왜 글을 쓰는 걸까? 꼭 어떤 일관성을 가진 소설 같은 글이 아니더라도 우린 무언가를 종이에 옮겨두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곤 합니다. 하다못해 메모지에 끄적거리는 낙서라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어떤 작가는 자기가 글을 쓰는 이유가 필연적이라고까지 합니다. 자기는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요. 자기 마음속에 끊임없이 아우성치는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고는 베낄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의 내부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물들이 만들어내는 소음을 참아내기에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이 마음에 대고 하는 말들을 언어적 표현으로 받아쓰기 한 것이 바로 글이 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와 마음의 소리를 글로 쓰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경숙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소설가로서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출판사로부터 글쓰기에 대한 작가의 경험이나 동기에 대해 써달라는 원고 청탁을 받고부터 시작된 작가의 고민은
몇 차례 약속된 날짜를 어기면서도 결국 끝마치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고향에 내려간 그녀는 얼마 전 신문에 기고한 짧은 소설인 아이고 내 송아지를 읽고 화가 나신 고모님 앞에 마주하면서 자신이 왜 소설을 쓰고 있는지, 왜 글을 써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고모님에게 자기가 쓴 소설에 대한 변명거리를 늘어놓으려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가 소설을 쓰는 이유를 설명하게 된 거였죠. 작가의 말에 따르면 소설 쓰기의 시작은 어떻게 된 건가요? 처음엔 친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자신만의 비밀 노트에 자신의 내면 이야기를 적었었고 언젠가부터는 실제로 있었던 일 위에 생각을 보태면서 글들의 생기가 돋아나는 것을 경험하면서부터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이 우리들에게도 좀 있지요. 저도 어릴 때 한 중학교 때까진 매일 일기를 썼거든요. 그런데 매일 어제 일과 오늘 일이 차이점이라고는 아주 극히 미세한 변화밖에 없다 보니까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일기에는 매번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 메고 학교 갔다가 친구들과 축구하고 집에 와서 공부하다 TV보다 잤다. 참 날씨는 맑음. 이게 전부였습니다. 너무 재미없죠. 그래서 거기에 조금씩 아이디어를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실제 있었던 사건에다가 저는 대사를 조금씩 넣기 시작했어요. 별건 아닌데. 가령 예를 들면 친구가 만화를 보러 만화방에 갔다고 한다면 일기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병철이 녀석이 하는 말이 우리 저번에 보던 만화 마저 보러 가자라고 했다. 나는 그러자고 했다. 병철이는 틀림없이 만화 보는 것보다는 거기 만화가게 주인집 딸 때문에 나를 끌었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 글쓰기가 재미가 있어지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글을 계속 쓰다가 소설가가 될 수도 있지 않았냐고요? 그게 또 고등학교에 올라가니까 다른 하고 싶은 많은 일들 때문에 밀려서 일기 쓰기는 중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소설가의 길은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아무튼 이 소설 속의 소설가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경험이 저의 경험과 좀 비슷하다 싶어서 재미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소설은 신경숙 작가의 실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아요. 소설가라는 사람의 오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서울서 방위 근무를 할 때 몰래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번 돈으로 동생들 학비를 대주었다는 이야기는 신경숙 작가의 외딴방이라는 소설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걸 보면 틀림없이 이 소설 또한 작가의 부모님과 고모님의 실제 이야기에 약간의 생각들을 더해서 쓴 작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소설이란 완전한 허구에서 출발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현실의 아주 작은 한 부분에서라도 얻은 힌트를 기반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설에는 현실의 반영이면서도 현실에는 없는 작가가 지향하는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소설은 소설가가 소설을 쓰는 이유와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개에 물려 죽은 송아지와 그 일 때문에 상심하여 병을 얻은 아버지, 아버지를 측은한 마음으로 보살피는 어머니, 그리고 고모님 사이의 이야기들 사이사이에 슬며시 끼워 넣어져 있습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신경숙 작가가 어떻게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되게 되었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가란 제 속에 가득한 이야기를 재미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현실의 사람살이를 빛나고 아름답게 그려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딱 재밌는 이야기꾼이죠. 만약 이런 작가들이 없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신경숙 작가의 단편소설 모여있는 불빛을 읽어드렸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나 뵐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